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전도하라고 시골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촌교회든 농촌교회든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첫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에 30명을 넘지 못하고 내가 갔을 때 우리 가족이 24명이었어.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따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이 100명이니까 우리의 전도 목표도 100명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더니 내려가자마자 첫날 내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저를 부르더라고. 조사님 오시라고. 그 자기가 오면 되는데 내보고 오라. 그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우리의 결혼식 하는데도 교회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 왔는데 동네 사람 다 와야 100명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다 믿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 왜 첫날부터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전사님이 첫날부터 와서 그렇게 신뢰를 잃으면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냐고 장로님이 저를 막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장로님,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동네에 100명을 목표를 정해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꿈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저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장로님의 아들이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였어요. 제가 그 교회가 우리 지역이었으니까 내가 장로님 아들하고 또 어느 집사님 두 사람을 불러서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적으세요. 100명 된다니까 이름 100명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러다 2시간 정도 지나니까 100명 명단을 가져왔더라. 내가 그걸 오후 예배 때 복사해서 다 나눠줬어요. 이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나눠줘요. 저는 그날부터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거기서 첫 사람부터 쭉 아무개 아무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게 팍 이렇게 막 이름을 불러 기도했어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에 한 5명 나왔던 할머니 가부들이 이제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니까 전사님 오고 난 다음에 첫째는 시끄러워서 못 가겠고 두 번째로는 대도 안 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장로님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 거. 그 제가 그 명단을 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시골 마을 길가에 방음도 안 된 조그마한 창고 같은 교회에서 28평짜리 교회에서 고함을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새벽에 그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교인들한테 이번에 온 전도사는 미친놈이가 왜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가 왜 부르느냐고. 응? 우리 이름은 전부 다 교회 바로 그 뒷동산에 칠성암이라고 하는 절에다가 우리 이름을 다 올리라는데 왜 절에 올리라는 이름을 전도사가 끄집어내서 왜 교회에서 기도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절에서 선임이 똑딱거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냐고 막 욕을 하니까 그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전도사님 동네 사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밉다고 와서 유리창도 깨고 똥을 얻어서 가져와서 강대상 뒤에 옛날에 방석을 하나 깔았는데 그 방석 밑에다가 똥을 집어넣어놓고 화가 생패를 타버려.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여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당신은 집에서 자도록 해라.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주여 하면서 그 명단을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래 동네 사람이 새벽에 부르지 저녁에 부르지 이 바닷가에 우상 생기는 곳에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집집마다 가서 막 전도하면 막 집집마다 짝대기 들고 나와서 이 전도사 새끼야 누가 우리 집에 오라가라네. 그 제가 밤에는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기도를 끝내고는 그때부터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교회 옆집에부터 나가서 옆집에 대문에 딱 구려놨어요. 그 대문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암무개, 암무개, 암무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100% 지옥 갑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것 하나 때문에 100%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오면은 새벽 한 3시쯤 돼. 그 잠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또 주야 이런 부르고 그러면서 낮에는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 보니까 내가 동네를 나가면은 앞에는 남쪽에는 바다고 항상 동네 끝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나갈 때에 차를 태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톡톡 두드리고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교회 한번 오셔라. 교회 안 갑니다. 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 내려 똑똑똑 해서 고 선생님 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째 내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갈 때마다 똑똑똑 똑똑똑 이러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가지고 막 어? 누가 똑똑거리 한 번 더 똑똑거리면 똑똑거리면 똑똑거리라. 그래도 계속 한 70번 정도를 갔어요. 갔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집 오지 마라고 내가 그냥 교회 가겠다. 그래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고성곤 장로님이 되셔서요. 근데 또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막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저 고개를 두 개 넘어가지고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찾아갔어요. 통닭집을 하더라. 그래 전도를 하고 나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어디서 왔냐고 왜 왔냐고 자기 마누라 교회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뭐 다른 교회 전도사까지 와가지고 날아갔다고 귀찮게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갈 때마다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했더니 어느 날 막 통닭을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하는 걸 욕을 하더라.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한 70분, 80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어느 날 밤 1시쯤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거기서 우리 집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 오더니 그분이 방 안에 확 들어오더니 야! 전도사 술 좀 가져와! 그래서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찬식 하려고 준비했던 술을 주세요. 담배? 담배는 없습니다. 그 자기가 이게 담배를 꽂고 왔더라고. 그래 불피해서 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실 때 우리가 공사에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얼마나 첫날부터 신실하게 믿는지 자기 동네 사람을 전도를 다 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를 올 사람이 왜 그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전도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자기 보고 교회가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그게 너무 듣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이중인격적이고 싫고 싫은데 그렇게 욕을 하고 통장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해도 찾아올 때 저게 진짜 내가 예수 믿으려고 원하나? 내가 오늘 텐데 가서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한밤중에 1시에 와서 우리 집 행패를 부린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 막 일어나서 다 잘해주고 잘해줬더니 그분이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기로 하는구나. 내가 이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의 서성길 장로님이라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다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동네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적처럼요. 3개월 만에 100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적이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100명이 사는데 40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좀 가부나 교회에서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너는 교회라도 가라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 시골 교회 그 교회였는데 3개월 만에 제가 3월 10일에 갔는데 6월 첫째 주에 100명이 출석을 하게 되는